안녕하세요. 그린망고 홀리데이입니다. 드디어 태국이 11월 1일부로 한국 및 46개국 백신 2회 접종자에 대해 무격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예전보다 간소한 절차로 태국 입국 후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입국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행하시기 14일 이전에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신 후에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접종 병원,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세요. 또한 12세 미만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격리 없이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태국 보건부의 승인 백신은 시노백, 시노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닉 V, 그리고 얀센의 경우 1회 접종만 하셔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5만 불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존 10만 불 보험에서 5만 불로 여행자 보험이 축소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에이스 보험 여행자 보험이 5천만 원 보장, 7천만 원 보장이 있는데 환율 문제로 5천만 원은 입국이 안 되고 7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하셔야지 입국 허가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5만 불 보장 보험, 그러니까 7천만 원 보장 보험과 기존의 1억 2천, 10만 불 보장 보험의 금액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더라고요. 보험료는 생년월일 성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비교해 보시고 적절한 것으로 선택해서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무비자 입국의 경우 보험을 45일 이상으로 가입하셔야지 입국 허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퇴 비자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만 불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세요. 세 번째로 항공권 구입이 있는데요. 무비자, TL60 모두 왕복 항공권이 규정입니다. 따라서 체류 기간에 맞게 왕복 항공권을 구입해 주셔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한국 국적 입국자의 경우 30일로 스탬프를 받고 있는데요. 11월 30일까지는 이민국에서 임시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시 체류 연장은 이민국 재량이라 언제까지 해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코로나 검사 금액이 포함된 AQ 호텔이나 SHA 호텔 1박 이상 예약증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호텔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금액은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기존에 7박으로 이미 경유 호텔을 예약하신 분들은 차액이 환불 처리될 예정이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1, 2, 3, 4번 준비 후에 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면 되는데, 현재 또 기존 COE에서 타일랜드 패스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일랜드 패스는 아직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태로 다음 주에나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일랜드 패스는 여권, 백신 증명서, 항공권, 보험증서, 호텔 확정서, 입국 신고서 TM6, 건강 상태 질문지 TA 등 입국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타일랜드 패스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태국 정부의 승인 후 QR코드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음성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검사는 지정 병원이 있는 건 아니고 영문 진단서가 나오는 어느 병원이든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 음성 진단서, 또 타일랜드 패스 QR코드를 지참하고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시행 초기 단계고 모든 시스템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하신 서류는 모두 출력하셔서 가져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태국 입국 후에는 공항 근처 검사소,
혹은 호텔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검사 후에 1박 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에서 머물러야 하고 결과를 받으신 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전처럼 오늘 발권을 하고 여권만 가지고 바로 입국 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규제가 점점 완화되어 어느새 무격리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백신 맞았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니니 개인 위생에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행하세요. 태국 입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저희 그린망고 홀리데이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